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세리의 립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을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수업 들어갈게요. 요번에 림바스쿨 4기를 모집하는데 원래는 4기서부터 제가 너무 바빠서 수업을 안 하려고 했는데 대기자분들이 계속 이번 한 번만 꼭 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받고 그래서 4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림바스쿨에 궁금해하는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 수업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가 미싱을 1도 모르는데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미싱, 직선받기, 미싱만 갖고 계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과 요일과 기간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 1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수업의 4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요. 배우고 나면은 제가 어떤 옷까지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끔 알려드릴게요. 4개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수를 열심히 4개월을 이수를 하신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패턴을 떠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켓이나 코트를요. 제가 그건 확실하게끔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수업만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직선받기만 할 줄 아시는 분도 4개월 뒤 자켓 패턴을 떠서 자켓을 만드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지금 배우셨던 분들도 그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수업은 이렇게 됐고 자세한 상황은 요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림바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림바 수업에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업 들어갈게요. 오늘 수업 들어갈게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림바 어떤 옷이 좋은 옷인가요? 라고 할 때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저는 이런 대답을 해요. 많이 입고 자주 입는 옷이 좋은 옷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해당하는 옷을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옷은 세상 편한 원피스예요. 그래서 세편 원피스라고 할게요. 세편 원피스는 세상 편해요. 원단 자체가 이것만큼 편한 옷은 없을 거예요. 원단을 잠깐 보여드리면 신축성이 와우, 신축성이 좋은데 자 신축성이 좋은 것만 좋은 원단이 아니고 신축성이 갔다가 다시 원상으로 복귀되는 능력이 뛰어난 원단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고 뒹굴고 그래도 꾸김이 안 가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세 편 원피스를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먼저 오늘은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이 옷에 포인트가 있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쉬워요. 디자인 너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굉장히 쉬운 옷을 자주 입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만드는데 여러분들 한 시간이면 충분히 패턴까지 떠서도 한 시간 정도뿐이 안 걸릴 거예요. 봉제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봉제라고 하면 인바이어서 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하시면 소매에 달고 오바도 치지 않아도 돼요. 오바 안 쳐도 올이 안 풀리는 다이마르 원단이기 때문에 오바를 안 치셔도 굉장히 편하고 쉽게 입으실 수 있는 원피스예요. 자, 그럼 디자인 보면 어깨가 드롭되고 목을 그냥 슉 들어갈 수 있는 머리 둘레만큼 목을 파줬어요. 자, 그 다음에 소매도 넉넉하게 했고 품도 넉넉하게 했어요. 자, 소매 밑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서 보실게요. 트임을 양쪽 굴려서 이렇게 트임을 줬어요. 보이시나요? 트임을 양쪽 굴려서 트임을 줬어요. 그래서 좀 더 편하고 디자인이 있어 보이게끔 트임을 살짝 굴려줬어요. 자,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소매단 밑단 꺾어 박으시면 이게 이제 끝이에요. 다 없어요. 자,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사 나염을 집에서 직접 찍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지금 영상이 보시는 것처럼 전사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오징어를 여기다가 넣든지 핸드메이드 아니면 나만의 글자 알파벳 글자를 앞에다가 넣으셔도 돼요. 자, 이것만 끝이냐? 이것만 하니까 뭔가 심심하잖아요.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와우, 너무 이쁘죠? 이게 자세히 자세 클로즈업에서 보시면 티셔츠 여러분들을 지금 영상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직접 다리미로 이렇게 찍었어요.
자, 이렇게 요 밑에 더보기 에그 모드에 가시면은 제가 이런 전사 시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연료만 쫙 붙여주시면 돼요. 아이들 옷을 만들었어도 아이들의 좋아하는 캐릭터들 하나만 여기다 딱 가슴이나 이런 데다 하나가 다리미로 쭉 찍어주시면 전사가 그냥 산 옷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봉제가 아무리 안 예뻐도 이런 거 하나만 붙여놓으면은 와우 고급이 돼요. 4입은 옷이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에그모드에 가시면 얼마든지 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 여러분들 좋아하는 꽃 하나만 여기다가 뒷부분에다가만 넣어주셔도 럭셔리한 옷을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은 너무 쉽고 원단도 너무 좋고 이런 원단 옷 제가 항상 하죠. 만나기 어려워요.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디자인이 쉬우니까 패턴도 굉장히 쉬울 거예요. 자, 그럼 패턴을 떠볼 건데 제가 지금부터 패턴을 뜰 거예요. 그런데 패턴 영상은 요 밑에 더보기 밑에 클릭하시면 패턴을 볼 수 있도록 했어요. 패턴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패턴을 따로 제가 요즘에 분리해서 올려놓으니까 패턴에 궁금하신 분들은 요 밑에 가셔서 보시고 림빠 나는 림빠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무료로 줘.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받아서 만들어 보시라고 밑에 올려놨어요. 댓글 창에 가시면 원단하고 그 다음에 패턴을 무료로 받는 그 댓글이 있어요. 댓글을 클릭하셔서 그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패턴 뭐야 직선 몇 번만 그렸더니 패턴이 됐네? 그죠? 뭐 이렇게 이제는 립밤 패턴 너무 쉬워요 라고 하실 거예요. 자, 패턴이 쉬우니까 봉제도 뭐 크게 설명할 거 없는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설명 영상 볼게요. 자, 이렇게 뭐 설명할 게 크게 없으니까 밑단 말아먹을 때 뱃노를 딱 말아먹는 거 요거 괜찮아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것만 주의해서 잘 살펴보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으면 좀 예쁘게 입고 이제 바깥에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사진도 예쁘게 찍어보시기 바라면서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쁘고 더 쉬운 옷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